양식가든 김씨명단 정사생이라는 우리 김씨. 그래, 제자라 불러볼까, 장자라 불러볼까. 오늘날에 우리 김씨 제자 아무것도 모르고 또 살다가 힘이 드니 또 불을 갔겠지. 그래도 또 신을 안 받아서 그렇다. 그랬으니까 또 신을 모셨다. 모셔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했었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 부산에서 여기 제주도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제는 신을 제대로 알고 공덕삼천 드리고 산다 하니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달라는 말이 분명하니 오늘 예. 윤시제자 인연 잡고 신년 잡아 유궁신도량에 천신량에 만신량에 신장이 몰력으로 이가승명당 이정성들을 제게 어째 부정염정이 없겠느냐. 예. 천상천국에 놀던 부정이고 지하국에 놀던 부정이라 혈도명산에 놀던 부정 조당마다 부정마다 놀던 부정이라 우리 양씨가든 김시명당 조상왕래를 여던 부정이고 예. 신명이라 이름 짓고 허주호신에 놀던 부정이라 악기잡기 따라들던 부정이고 다 우리 제자 밑에 살수가 따라들던 부정이다. 예. 우리 신인이 아닌데 신은 물러나 있고 조상이 앞을 서서 신의 노릇을 달라 하니 이 제자도 갈 길이 없었고 조상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는 형국이니 오늘날에 천부전 만부전 걷어내고 이 도당국은의 길문 열고 활동에서 사신대 길문 열어 예. 여기 제주도라 나 한라산에 500장 송길 잡아 다 사면의 바다에 용신대 길문 열어 우리 양시가 김시명당 판단 한번 내어봅시다. 예. 약을 먹고 갔다. 그래서 너한테 와서 속 미식거리게 하고 밥 못 먹게 하고 물종이만 계속 먹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땅 멈춰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다. 벌써 우리 양씨가정 네가 양씨가정은 조사가 잘 모르겠지만 시아버지 때 대주아버지 때 형제분 뭐 사촌이 직계인지는 몰라도 여기 약을 먹고 갔는데 자살한 사람 누구 들어봤나? 아버지 형제 좀 들었지. 여기서 벌써 딱 광고 들어서 예. 네가 뭐 나를 버리고 어딜 가? 너희 대주를 통해서 네 가지도 못하게 하고 네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나는 네를 지켜주려고 온 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게 되고 내가 장군이었고 그동안 내가 대감이었다. 나는 못 놓지. 나 너를 못 놔줄 것 같아. 어떻게 다 무시해? 아무리 양씨 대주가 나한테 거짓말 치고 해도 자식이 낳는데 그것도 억울해. 이제 억울해. 그래서 네 마음에 억울한 마음 계속 들고 모든 사람이 사기꾼 같고 누구도 못 믿겠고 무당을 떠나서 무당이든 사람이든 다 자체를 못 믿겠다. 그래서 말 못 하든지 오래됐다. 우리 사람하고 대화하는지 오래됐다. 그런 마음 내가 다 주고 나는 얘랑 함께 신할 건데 뭐? 하자 나랑. 왜? 내가 잘해준다니까. 양씨 집을 받아. 뭐 이래 재미가 없어. 다 들키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보따리 사서 전쟁통 도망가듯이 피난 가도 네 옷은 다 버리고 와도 이 신보따리는 하나도 안 빼놓은 거 다 챙겨왔는데 이 멀리까지 도망을 왔는데 우리가 네가 여기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어떡하냐. 내가 잘해준다니까. 싫어? 내 신 아닌 거 이제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네 가슴에 여기에 맺혀서 난 너를 사랑하는 원한 귀신이야 되어서 맨날 여기까지 쫓아오고 저거 하나도 못 버리게 하고 저거 버리면 죽는다는 느낌.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자꾸 기운 주고 착한 니한테 그렇게 했던 게 미안함도 있다. 조상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죽은 게 그렇게 죽고 이렇게 영산에 보에 걸리고 군웅에 매여 있다 보니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니 네가 좀 풀어줄까 많이 기다렸었고 이게 세월이 이만큼 오다 보니 니한테 는 몸주 아닌 몸주가 되어서 계속 길을 막았던 거 오늘은 내가 제일 먼저 풀고 가고
닦아 갈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라신다. 네. 어딜 기어서 그렇게 가냐? 가면 갈수록 땅굴 깊이 들어가는 격이고, 가면 갈수록 빛이 안 보이는 곳으로 네가 가고 있다. 아무리 힘이라고 찾아볼까 노력을 하고 싶어도 보이는 건 깜깜한 거고, 햇빛이 한번 안 드는 그런 곳에 네가 자꾸 들어가는 격이다. 오늘날에 이 양씨가정 주력으로 어대봉천 할머니, 우리 아이를 전제했던 삼신 할머니가 분명하고, 양씨가정은 산수 이장 바람이 분다. 선바람이 불고 몇털 바람이 불고 이 집에는 개종 바람이 들면서 그래 다 십자가를 믿는 격이야. 그러면서 제사도 지낸다 안 지낸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조상묘가 있는 조상이 있고 없는 조상이 있고 그렇다 보니 양씨 가정은 청춘 가고 소연 가고 형제들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 청춘에 조금 일찍 가시는 격이다. 그렇다 보니 이 집 명땡을 하려 하니 우리 양씨 대주도 한 가정을 꾸리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여기저기 자식을 낳는다 해도 그 가정을 지키지를 못한다. 본 가정도 지키기가 힘들고 지금도 내가 보니까 못 지키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김사과처럼 여기저기 가도 지자리가 없다. 저자손 명이어 보자고 너를 점주했고 그래서 혹시나 알아줄까 빌어주며 그걸 못 지켜도 너는 지켜줄 줄 알고 저 아이는 지키게끔 네가 빌어서라도 저의 명이어 주고 아들 자손도 귀하게 명있게 받들으라고 양씨 집에서 바람을 많이 넣었다. 허나 이게 청춘에 갔던 이제 시아버지 형제뻘 들어오면서 먼저 영산에 걸리고 자살고에 걸리고 이 영산에 걸리다 보니까 신은 못 찾고 조상이 앞을 서서 이를 더 뱅뱅 돌리는 격이고 이 신의 벌이 내려오고 조상의 벌을 닦아주지 않으니 신도 할 수 있는 영향이 너도 숨만 쉬게 하고 큰 우한만 없게 하지 좋은 흥기를 주기가 너무 힘들었다. 네. 오늘 김씨가정 매력을 둘러보니 네. 김씨가정도 너가 할머니 때까지는 신줬던 집 모시고 빌던 집이다. 할머니 때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없앴는지 모시다 없앴다가 이 바람이 들면서 아버지 때는 이게 아예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안 했다는 얘기야. 오늘날에 그렇으니 너희 모친이 내가 제자가 분명하라. 이 줄에서 다 막히다 보니 너한테 이 신의 바람, 조상 바람 15, 16때부터 불어대니 그때부터 네가 몸이 좋은 편은 아니야. 건강한 편은 아니야. 멀리 이렇게 하면 빨리 힘이 없고 체력이 약하다지. 그렇게 변화를 먼저 줬고 공부보다는 바깥으로 돌게끔 했고 자꾸 집을 나와서 살게끔 네 20살 넘어서는 집 바깥으로 나오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바람을 넣었으나 직업으로 바람을 줬지 신으로 하자 하는 조상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업양으로 공덕상처 많이 들여서 아들 명이어주고 너의 건강과 직업으로 살아갈 그 명목으로 빈다면 신에서 입어라. 길은 열어주겠지만 그 이상은 없다는 얘기다. 오늘날에 그렇게 해서 우리 양씨가정 김씨명당 조상의 판단을 잘 내주면 예. 우리 김씨분이 살아가는 데 덕이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 김씨 몸주 이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겠지? 할아버지 있고 동자 있다. 진짜 동자 너 힘주고 용기주고 살아갈 희망 주고 예. 잠을 자도 편하고 밥을 먹어도 편하고 어떻게 살면 되겠지 지혜롭게 일러주는 동자 어떤 애긴지 찾아는 주고 명기 내려주라고 보아줄 터이니 그리 알아 인정을 하라.